싶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 지금요? 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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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아, 얼굴 살이 점점 빠지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좀 살이 찌면은 얼굴에 살이 이렇게 많이 붙는 스타일이어서 너무 고개를 들고 이러면 더 이렇게 빵빵하게 나오니까. 네, 그러면. 저 요즘은 다 포샵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들던 그렇죠. 어떻게 하든 다 이렇게 깎아주시더라고요. 아, 뭐래도 이쁘십니다. 정유리 씨는 곧 개봉을 앞둔 영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에서 아나무의 까칠한 여배우로 데뷔하신 충무로의 미친 존재감 김성균 씨와 가슴 따뜻한 로맨스를 보여주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예요, 여배우인데 연기력이 되게 받쳐주지만 항상 막장 드라마만 찍어서 자기의 이게 연기력과 이렇게 재능을 마음껏 표출 못하고 항상 뭔가 아, 나는 왜 이런 역할만 하지 막 이런 욕구불만이 있어서 굉장히 까칠한. 제가 듣기로 되게 그 뭐 같이 일하셨던 스태프분들은 다 칭찬하신다고 엔젤이라고. 저의 그 속마음을 표출을 많이 했죠. 그 역할을 통해서. 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아 담아두었던 그 30-40%를. 네.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김성균 씨랑 호흡을 같이 맞추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좀 케미는 잘. 뵙기 전에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랑 한 살 차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악역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더 여리시고 소녀 정말. 뭐 조금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되게 부끄러워하시고. 아, 그러니까요. 너무 귀여워요. 네. 귀여운 김성균 씨의 모습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다른 역할 혹시 뭐 해보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로맨스? 이번에 하셨잖아요, 김성균 씨랑. 네. 하지만, 네, 이번에는 유부남이 아닌 분과. 그렇죠. 빙고. 자꾸 네. 애 얘기하시고, 네. 저희 영화 찍으실 때 셋째를 네. 가지셨더라고요. 아. 그 바쁜 와중에. 혹시 연기하고 싶은 배우 있으세요? 그 중이요? 박서준 씨. 아, 다들 박서준 씨. 너무 어리나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연장님. 또 성유리 씨는 인생 스승이자 아, 롤모델이라고 밝힌 해송장이야. 대선배 전인화 씨와 각별한 우정을 자랑하고 있다는데요. 충분히 받을 자격 있어. 전인화 선생님 이번에 또 드라마 하시는데 모니터를 찍어서 막 선생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했더니 선생님은 늘 너가 더 이뻐 막 그렇게 해주시면 그걸 바라고 보내나?